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가 오네요. 모두 다 안전운전 하시고요. 특히 비올 때, 도로 달리면 많이 미끄러우신 거 아시죠? 조금 천천히 운행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전시회 끝나고, 일상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. 전시회 때 많이 오셔서 감상하시고 분양받아 가시고 지금은 이제 판매장에서 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요 지금 보이는 거는 유키다노마킹이라는 그런 덴드로비움이에요. 향기도 솔향이 나고 올해는 그렇게 썩 많이 피지를 안 했네요.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. 킹게넘이고요. 덴드로비움 알바입니다. 지금은 덴드로비움 시즌이라 가지고 거의 다 덴드로비움으로 피우죠. 예, 종결 알바고요. 막스 나나입니다. 막스 나나도 엄청 아니십니까? 이래가지고 꽃들 많이 달고 놉니다. 아마 이게 오늘 아마 천송이 이상 필 거예요. 덴드로비움, 파인델리아 오클라툼입니다. 저 안에 눈드는 거 보이시죠? 꽃 다른 거 한번 봐보세요. 엄청 달았습니다. 부양의 특징이 이겁니다. 똑같은 이래가지고 대주라도 엄청나게 피운다는 거예요. 부양에 오시면은 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. 향간에 왜 나는 이렇게 꽃이 안 피죠? 이래가지고 부양랑 카페에 네이버 부양랑 카페에 가입하면 해보세요. 가입해보면은 뭐 엄청난 꽃들이 다 피고 있어요. 저희들이 매니아분들은 카페 회원님들은 정말 꽃 잘 피우고 있습니다. 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요는 아이들은 눈디고요. 눈디. 카텔리아들도 여기저기서 지금 꽃이, 원종 카텔리아들이 여기저기서 있으니까 꽃들이 보이는 거예요. 요것도 누데마니아가 지금 꽃대 시스 안에서 꽃이 드러나오고 있어요. 쭉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. 다 덴드로비움이죠? 덴드로비움 파마머리. 이 아들도 향이 정말 쏠쏠하게 재미있는 아이예요. 이게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, 덴드로비움 파마머리 중에서. 이 꽃이 4배체예요. 여기도 지금 뭐 계속 안했으니까 꽃들이 뽕뽕뽕뽕 다 맺어 나오고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꽃눈 보이시죠? 밑에서부터 꽃눈 다 맺었어요. 여기는 석국들이고 석국들이 하나둘씩 지금 피어나고 있어요. 이 아이는 무희입니다. 무희. 여기에 제가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아이는 요겁니다. 보이시죠? 보이나요? 디넴하고 NC클리어하고 교배종인데 올해 신품종이에요. 새롭게 이제 이래가 나타나는 아이인데 이 향이 조금 독특하네요. 표구지입니다.
골든 피코크에. 이 아이들은 골든 피코크고, 이 아이들은 꼬주스코. 여기 이제 꼬주스코기 다 지금 꽃눈이 뽕뽕뽕뽕 다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. 꽃눈이 지금 물만 주면은 바로 이래 가지고 꽃눈을 밀고 나올 기세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요것도 지금 빠른 아이들은 요렇게 꽃눈을 밀어 올리네요. 보이시죠? 가틀리아인데 요 아이도 엄청 커도 꽃이 한 25cm 정도 될 거예요. 내 주먹 보시면은 주먹하고 보시면은 꽃이 25cm 정도 됩니다. 보이시죠? 주먹이 10cm다고 보고, 그럼 꽃이 거의 한 25cm 딱 펴면 25cm 되는 거예요. 새로 지내고요. 꽃들이 여기저기서 엄청 피어납니다. 교구치고. 시다리아 나나, 지금 안 했으면 꽃이 한참 안 했으니까 꽃망울을 엄청 많이 맺었습니다. 보이시죠? 우리 이쪽으로는 또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 전시에 뒤풀이를 하고 이제는 일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판매장 스타일로 들어갔습니다. 판매장 스타일로 들어갔기 때문에, 카텔리아는, 워크리아는 내일 또 아니십니까?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. 이 아이들은 넥시다리아예요. 오이 향이 나고 있습니다. 카텔리아, 그죠? 워크리아하고, 드리안의 알바예요. 시나바레나 4배째입니다. 예쁘죠? 미란다의 오리지널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나들 한결같이 이렇게 다 색깔이 아니었습니까? 이 제각기 다 나올까요? 하긴 뭐 사람도 다 제각기 다 틀린데, 그죠? 예쁘죠? 이것도 요즘 나오는 것보다 한몇년 전에 요거는 선별이 돼가지고 요런 아이를 가지고 씨 종자를 이렇게 개발했는데, 이 시중에 나오는 것들은 여기까지도 아주 진한 색으로 나오는데, 요쪽에 요 페탈, 세팔 요쪽이 점점 색이 들어가 간다는 거야. 색이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 간다는 거야.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들은, 시중에 나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되질 않아요. 요거는 선별 이렇게 재고, 오늘은, 넬리아 예쁘죠? 오늘은 요 대봉에서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. 덴드로 대봉입니다. 부작을 내가지고 공중에 매달았습니다. 예쁘죠? 비가 오는데 오늘 하루 종일 온다네요. 기분도 우중충할 거고. 특히 운전하시는 분 안전운전 하시고, 그래도 기분이 조금 침체되어도 이꽃 화사한 꽃 보시고 기분 내세요.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무풍입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